Thank you.
우리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아인교회 환우분들과 우리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환우분들 가운데 주님의 치유의 빛을 허락하여 주셔서 병의 근원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간증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용사들로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사 지금은 주님을 멀리 떠나 있지만 하나님,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왔던 것처럼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환우분들과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인교회 환우분들과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으니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마음도 무너지고 하나님 육신의 힘도 없어서 주님을 찾지 못하는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치유의 손길을 넣어 주셔서 하나님, 병의 근원이 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서 이제는 주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용사되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환우분들이 자유케 되고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명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권희영, 김나영, 박미아, 박은혜, 이영성, 이미영, 조재숙, 김나영, 하나님,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병의 근원이 말랐던 것처럼 하나님, 이들에게도 주님의 믿음을 주셔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주셔서 주님께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잃어버린 영혼들 강지연, 김둔민, 김선아, 노현우, 박성준, 박정아, 박정인, 박하원, 안태윤, 이용성, 장두영, 장두성, 장서영, 장하영, 정혜영, 정재인, 주님,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굳게 닫혀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님,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말씀하셨으니 이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은혜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마음의 문이 열려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복음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에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니 하나님, 이들의 영혼들을 불러주시옵소서. 주님의 예배의 자리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아인교회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악해져만 가고 어두워져만 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아인교회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밝히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과의 만남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주님 앞에 구원받은 자녀들답게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인교회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인교회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린아이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모두 함께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하나님 주님과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삶 가운데 내가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열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는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예수님만을 붙들고 사랑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워져가는 시대 가운데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마음과 삶을 돌이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 주님의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모든 죄를 태워주시며 이제는 영적으로 깨어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세워주신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쪼개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도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는데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더욱더 우리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여 달라고 우리 목사님을 중보하며 우리 예배를 위하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우리 아인교회 가운데 세워주시는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마음이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정말 생명이 되고 우리를 다시 한번 소생케 되고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본래보다도 못한 죄인인 우리를 오늘 주님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한 분만을 간구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는 하였지만 내 심령에 주님을 잃어버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여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전심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기분이 아니더라도 내가 의지적으로 입술을 열고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대신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하나님 나의 신 하나님께 영광의 경박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하여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갈 길을 밝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서 죄악 벗은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믿음으로 3절 고백합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찬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 고백합니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우리의 전심의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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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우리 2절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를 주께서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나시금 죄에서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건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우리 4절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사 오늘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을 자유케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 예배가 마지막인 것처럼 내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오늘 예배의 시간이 마지막인 것처럼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시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엄중한 말씀을 주시며 우리에게 그걸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주사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사는 길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새로운 결단과 믿음의 한 걸음을 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능으로 힘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오니 성령님 운행하여 주사 우리 모두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이들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구원의 길을 향해 걸어가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마지막 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목자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각 한 개인이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성도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으로 옷 입게 하시고 주님 앞에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나그네 같은 짧은 이 인생길에 무엇을 소망을 둘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영원한 우리의 소망 되시고 구원 되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유한하다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무한한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며 그 나라를 준비해 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언제 부르셔도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어린 나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명도 우리 아인교회 낙오되는 이 없도록 하시고 하나님 모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죄인인 저부터 붙들어 주시길 원하옵고 전심으로 또한 진실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 운행하셔서 우리의 죄를 바라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가슴 칠 수 있는 마음과 결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돌아갈 때에 이제 다시 삶의 자리에 복귀할 때에 하나님 이제는 달라진 것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인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우자우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혹시 오늘 아인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 계시면 우리 그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얼핏 있었던 걸로 들었는데요. 네, 우리 뒤에 오늘 많으시네요. 네, 우리 박수로 또 계속 일어나시네요. 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예배 후에 저와 잠깐 목양실에서 교제하고 돌아가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한 번에 다 들어오시기가 협소할 수 있지만 조금만 기다려주셔서 꼭 저와 한 번씩 다 이제 만남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또한 우리 방금 영상 보신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 교회 겨울 영적 무장집회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용 참고해 주셔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큰 은혜 받으시고 우리 2월 한 달이 3월까지죠. 하나님 앞에 각성하고 영적으로 무장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아인교회 제1회 목요 특별집회 우리 지난 목요일에 우리 김형석 목사님 우리 필그림교회 담임 목사님 모시고 은혜 가운데 집회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우리 4주 뒤에 또 이제 2회 목요 집회 강사님 또 모시고 예배할 예정입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참여하시며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주는 너무 기쁘게도 우리 민족 대명절인 설입니다. 돌아오는 10일은
설이기 때문에요. 교회에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오가시는 길에 안전운전 하시고요. 그리고 또 꼭 설이나 추석에 우리 영적으로 많이 흐려질 때가 많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가정예배지를 준비했습니다. 꼭 그 가정예배지를 보시고 각 가정에서 오가시는 차 안에서 또한 집안에서 함께 가족들과 예배하는 시간 꼭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즐거운 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특별한 순서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아음 앙상블이라고 하는 귀한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와 또 그 연주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아이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연주회를 진행해 주십니다. 그래서 누구나 참석하신 가능하신 음악회입니다. 굉장히 실력 있으신 분들이고요. 이 우리 공동체를 함께 섬겨주시는 성도님들이십니다. 그래서 꼭 오셔서 자리도 빛내주시고 또 귀한 은혜의 시간 또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인교회는 24시간 365일 문이 열려 있습니다.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오시면 본당에 음악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기도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놨으니까요.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부활절 퍼레이드가 있습니다. 저희 기독교 선한 문화를 알리기 위한 퍼레이드입니다. 3월 30일에 우리 모든 공동체 교회 약 다 합치면 한 5,000명에서 한 7,000명 사이가 될 건데요. 그 모든 공동체 교회들이 모두 가게 되고요. CTS와 이번에 같이 협력하여서 대규모 서울시 광화문 광장에서 부활절 행사를 열게 됩니다. 불교는 등 행사도 하고 많은 걸 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기독교는 그런 게 없어서 이번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목사님들이 함께 CTS와 연합하여서 대규모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날 버스를 타고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을 위해서 8주 남았는데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것이 큰 물결이 돼서 다시 한국에 이 복음이 또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식이 퍼져나갈 수 있고 알려질 수 있는 그 귀한 시작이 될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2차 아인교회 전교인 영성수련회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죠. 2월 22일 목요일 오후 2시 30분인데 아닙니다. 2시 출발로 바꾸겠습니다. 좀 일찍 오셔서 2시에 아인교회에서 버스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강사님은 박보영 목사님이시고 이번에는 제가 조금 가능하면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전에 따로 만나실 수 있는 시간들을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네, 너무 기대하지는 마시고 한번 준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지원해 주셔서 안수도 받고 올라갈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네, 신청서가 같이 나눠드렸습니다. 많이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함께 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아인교회 포스트 커뮤니티 우리 청년부죠. 우리 청년부 수련회 일정이 잡혔습니다. 2월 29일부터 3월 2일까지 2박 3일로 진행됩니다. 장소는 일단 교회에서 잠을 자는 건 아니고요. 교회에서 모여서 우리가 이동할 것입니다. 그래서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고 누구든 참석 가능하고요. 우리 교회가 꼭 아니더라도 우리 성도님들 또 온라인 성도님들 네, 우리 아들 딸들 청년들 예배 수련회를 못 가서 은혜 받고 싶었던 청년들 있으면 마음껏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은혜로운 수련회를 함께 다녀올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아마 1일이 3일절이라 연휴입니다. 그래서 그게 껴있기 때문에 연차를 내기가 쉬운 날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마지막 우리 청년 수련회까지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월 큐티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직 가져가지 못하신 분들은 밖에 필경대 앞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다 가져가셔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로 49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로 49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춧을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무너질 집을 짓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작년 4월인가요? 크게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인천 검단, 서구 검단에 있는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이미 완성된 지하주차장 그리고 그 어린이 놀이터가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주 크게 보도가 됐었죠. 하고 알아보니까 설계와 시공 그리고 감리 모든 단계에서부터 총체적인 부실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어요. 두 달 만에 2개월 후에 그 조사 사고 원인 조사를 결과가 나왔는데요. 알고 보니까 설계 도면에 커다란 문제가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붕괴 지점에 32개의 기둥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절반에 달하는 15개의 기둥이 그러니까 32개 중에 15개면 거의 절반이잖아요. 절반이 되는 기둥 속에 그 무게를 지탱해주기 위해 넣어야 하는 보강 철근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원인이었어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시공 단계에서도 문제가 있었는데 안 그래도 잘못된 설계도 부실한 이 도면인데 여기에 시공팀이 추가로 철근을 또 빼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15개가 비어있는 상황에 플러스 4개가 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50% 할인이 들어가 있는데 10% 추가 할인이 들어간 느낌이죠. 안 그래도 이거 문제가 많은 건데 거기서 또 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총 32개의 기둥 중에 설계 누락으로 15개, 시공팀에서 4개 해서 총 19개나 되는 기둥 속에 철근이 빠져버린 겁니다. 60% 이상이 비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에 보도에 자꾸 순살 아파트라고 검단 순살 아파트라고 나오길래 제가 인천 사는데 인천에 순살이라는 지역이 있나? 이게 너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는데 순살 지역이라는 데가 있나 인천에? 하고 찾아보니까 알고 보니까 순살이 아니 그 순살이 여러분 순살 치킨의 그 순살이었습니다. 뼈가 없다는 거예요. 아파트 속에 뼈가 없다는 거예요. 기둥 속에 뼈가 안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조롱을 하는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끝이 아니라 사고 구간의 콘크리트가 설계 기준보다 30%나 그 강도가 낮은 그 하급 콘크리트를 쓴 거죠. 그것도 드러나게 됐고요. 또 지하주차장 지붕을 덮은 이 흙도 원래 기준대로라면 1m가 한계인데 2m를 쌓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다 작은 문제들이었지만 이게 어느 날 하나로 모여지더니 그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또 여기서 이 과정에서 감리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또 드러났습니다. 건설사에서 정기적인 안전점검도 하지 않았고 안전관리비로 써야 될 4,100만 원을 노동자들 출퇴근 버스 비용으로 써버렸습니다. 여러분 1,666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였고 이제 아파트도 다 지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이제 입주를 앞두고 이제 몇 개월 후면 이제 입주민들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입주자들이 충격을 받았을까요? 얼마나 기다리던 내 집 장만의 순간입니까? 그런데 이 사고가 났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입주민들이 대규모로 모여서 데모하고 항의하고 이제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른 곳 타설된 부분에도 이젠 철근이 있을 거라는 보장이 난 없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막 데모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냐면 건설사가 결정을 내리고 붕괴된 지하주차장은 물론이거니와 완성 직전 이미 끝층까지 다 올라갔어요. 그냥 겉으로 보면 진짜 아파트예요. 그 아파트 17개 동 모두를 철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면 재시공을 하기로
건설사가 결정을 해준 것이죠. 그래서 이게 곧 올해 4월부터 모두 허물어지고요. 철거비만 715억 원이 든대요. 그리고 재시공비랑 입주지원 보상금까지 해서 4천억이 넘게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작년 말에 입주가 시작을 했었고 지금쯤 아마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았을 아파트인데 다시 재시공 입주까지 철거까지 합쳐서 3년 반 이상 최소 3년 반 이상이 앞으로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한 사건입니까? 가장 기초가 되는 지하주차장을 그렇게 지어놓고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아파트 올려버린 거죠. 아파트를 그냥 지워버린 거예요. 겉으로 볼 땐 어때요? 그럴듯해 보였을 것입니다. 옆 단지랑 별 차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입주도 몇 개월 앞둔 상황이라 아무도 이런 문제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터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괜찮을 줄 알았겠지요. 작업이 힘들어서 그냥 몇 개 좀 빼먹고 시간이 없고 마감 기한까지 시간이 없어서 대충 좀 몇 개 대충 하고 돈 좀 아끼려고 철근 몇 개 좀 안 넣고 안정 점검도 귀찮아서 좀 덜 하고 대충 한 거죠. 그런데 결국 이렇게 일이 터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시공비 4천억에 비하면 그 철근 몇 가닥이 얼마나 하찮은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빼먹고 아끼려고 기준치를 어기고 관리감독 소홀히 하고 방치했다가 어마어마한 돈과 어마어마한 시간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금전적인 피해와 정신적인 고통까지 안겨준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사실 이게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거죠. 만약에 거기 사람들이 들어갔었으면요 다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성수대교 또한 삼풍백화점 참사 여러분 다 이런 거 보면요 이유가 있어요. 그 기준을 무시한 그 무리한 설비 증설 그리고 그 성수대교는 작은 그 트러스 구조의 다리에 그 고정 핀 요 작은 거 하나 이 점검하지 않아가지고 무너지게 됐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막을 수 있었고 충분히 제재할 수 있었고 조치할 수 있었고 시정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방치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뒀다라는 거예요. 그냥 겉모습이 그럴듯하고 문제가 없으니까 내버려 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터질 일은 언젠가 반드시 터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와,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인생도 어찌 보면 주님 앞에 살아갈 때 공사를 짓는 것과 같은 것인데 구원의 집을 지어가는 우리의 공사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인생인데 나는 지금 그 집을 어떻게 지어가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며 한 명 한 명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주님을 모시는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신앙생활과 인생이 그 우리의 그 믿음과 구원의 집을 그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은 내 노력과 힘으로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짓게 될 수 있었던 시작될 수 있었던 공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집을 짓는 우리가 잘못된 방법으로 집을 지으면 이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6장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는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인지 내가 보이리라. 집을 짓고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집에 부딪혀도 잘 지었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 것이지만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탕류가 부딪히면 집이 무너지고 심히 파괴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어찌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왜 행하지 않는가?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깊이 파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그래서 어떤 얘기예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이, 그 믿음이, 그 신앙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던 사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날마다 싸우고 분투하고 고민하며 내 삶에서 그것을 이루어갔던 사람, 지켜냈던 사람, 손해보더라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억울해도 내 마음 지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가고 말씀대로 행했던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데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언젠가 그 일이 터진다라는 겁니다. 터질 일은 터져요. 순살이라고 조롱받던 아파트처럼. 결국은 무너져야만 하는 집이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무너뜨려야 하든 아니면 결국 파괴되든 어차피 무너질 수밖에 없는 집이라는 겁니다. 어떤 집이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함이 없는 사람. 여러분 마태복음 5, 6, 7장 그 유명한 예수님이 직접 산에서 하신 산상수훈 설교. 그 설교를 다 끝내시고 마지막에 했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저는 누가복음 말씀으로 읽었지만 마태복음에도 동일한 말씀 나오지요. 너희가 이 말을 다 들었다. 내가 해준 얘기 다 들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너희가 행한다면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으리니. 그러나 행하지 아니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으리니. 다 쓸려 내려가고 사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무너질 건데 왜 그렇게 열심히 지으려고 하느냐. 어차피 사라질 건데, 어차피 박살 날 건데, 어차피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건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열심히 지으려고 하느냐. 정말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또 한 번 구원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아파트 기사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 이게 입주 전에 일어나서 너무 다행이다. 사람이 들어가기 전에 일어나서 너무너무 다행이다. 그 두 번째, 저 아파트들 보면서 제 것도 아니지만 너무 아깝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으로 한번 보시면 더 그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 아주 견고하게 서 있는 17개의 아파트가 다 무너져야만 하는 겁니다. 사람 한번 들어간 적이 없는데 무너뜨려야만 하는 겁니다. 폭발시켜야만 하는 겁니다. 다이너마이트 설치해서 터뜨려야 되는 겁니다. 그걸 지을이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잠도 못 자가며 인부들이 얼마나 공사 열심히 했겠어요.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무너져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아깝지만 그렇다고 그냥 둘 수는 없는 법이잖아요. 거기에 그냥 사람 들어가게 할 수는 없는 법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법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영혼이 무너질 걸 뻔히 아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그건 미친 짓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와 여러분은요. 이 가장 중요한 구원의 집을 어떻게 짓고 계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이 집을요. 아주 꼼꼼히 지을 거예요. 철근 하나도 빼먹지 않으려고 설계도면 그대로 지키려고 하나님 말씀 지키고 애쓰고 나를 늘 점검하고 돌아보며 체크하고 그렇게 천천히 지어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는요? 같은 교회 다니고 이 자리에 같이 앉아 있지만 누구는 이 집을 대충 짓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그냥 다니고 내 마음에 지키기 편하고 좋은 말씀은 지키고 어렵고 부담되고 손해볼 것 같고 억울할 것 같고 이런 이야기 자존심이 허락을 하지 않는 그런 말씀은 다 버리며 그렇게 철근을 여기저기서 빼먹으며 그렇게 집을 짓는 사람이 왜 없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경각심도 없고 이 도면대로 가고 있나 돌아보는 점검도 없고 나를 돌아보는 가슴치는 그 관리 감독하는 스스로에게 엄격한 기준도 없고 그냥 교회만 다니고 적당히 예배 드리고 늘 하던 방법으로 삶에선 똑같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고 그냥 음란하고 남에게 상처도 주고 상처도 쉽게 받고 그냥 그렇게 미워하고 욕심 부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왜 없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나름 나 그냥 기독교인인 것 같아요. 나 똑같은 것 같아요. 옆 사람과 똑같은 것 같아요. 나도 그냥 예수님 믿는 것 같아요. 그렇게 번듯하게 지어져가는 건물을 보면서 만족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시간이 흐르면서 내가 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내가 이런 말씀을 듣고 있고 내가 이런 목사님을 알고 있고 여기에 그냥 감사하고 여기에 만족하면서 그냥 그렇게 대충 건물을 지어가는 사람이 왜 없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집을 지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무너지지 않아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뭐 빨리 짓느냐, 얼마나 화려한가,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아야 돼요. 주님 재림하실 그날에, 우리가 죽음 앞에 설 그날에 이게 견고히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은 스스로에게 이성적이고 엄격하게 따져 물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집에 들어가면 얼마나 꼼꼼하게 따집니까? 하자가 있나 없나, 이 창문이 잘 닫히나 안 닫히나, 우풍이 있나 없나, 지금 뭐 습기가 차나 안 차나, 소음이 있나 없나, 얼마나 우리 하자 보수하기 위해서 꼼꼼히 보냐는 거예요. 각 방들 보면서 타일 하나 까진 거 없는지 다 체크해서 포스트잇 붙여서 다시 불러서 고치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영혼은요,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가 이거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나를 점검하고 돌아보는 우리의 그 삶이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설교를 한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의 영혼의 그 구원의 집에 감리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의 집에 감리사는 여러분 스스로가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이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나 스스로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여러분 날마다 나를 체크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미움과 질투, 이중적인 거, 욕심, 세상을 향한 욕망, 또 허영심, 교만 얼마나 많이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저희가 청년부 기도회를 하는데 한 번도 오지 않았던 새로운 청년이 왔어요. 그 청년이 와서 기도회를 하는데 너무 기쁜 것입니다. 한 명이 새로 오면서 너무 기뻐요. 기도하러 왔다는 게 제일 기뻐요. 근데 이제 그 청년에게 물어봤어요. 오늘 어떻게 오게 된 거냐, 어떻게 여기로 왔냐, 원래 안 왔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봤는데 그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오라고 맨날 그랬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까먹었어요. 내가 그랬구나. 근데 아니 그래도 어떻게 왔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삶을 나누는데 갑자기 요즘에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한대요. 그렇게 그냥 살더래요. 그러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이러면 안 되겠다. 나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잘 머리에 들어오진 않지만 큐티 책을 하나 가져갔대요. 그래서 아침마다 그걸 핀대요. 근데 핀다고 해서 뭐 잘 읽어지고 막 은혜가 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매일 아침에 핀대요. 이걸 핀대요. 얼마나 제가 그 얘기 듣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나 이러면 안 되겠다.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아, 나 이렇게 기도 안 하면 안 되겠다. 아, 나 말씀 이렇게 안 보고 살면 안 되겠다. 여러분, 이게 과연 내게서 나올 수 있는 생각입니까? 절대 아니에요. 이거 주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안 들어서, 평생 안 들어서 지옥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 마음을 주시는 것 자체가요, 얼마나 감사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 얘기를 제가 해줬어요. 이건 너가 생각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은혜고 너를 사랑하셔서 너를 점검케 하신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해보려고 애써보려고 그 기도회까지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과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보시는 건 지금이 아니잖아요. 이 예배 물론 보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행함 있는 삶이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집에서, 직장에서, 또 인간관계 속에서, 또 나의 어떤 사명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난 구원을 준비하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죄와 싸워야 할 줄 믿습니다. 방치하면 끝나는 겁니다. 방치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싸우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날마다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집이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순종하는 삶, 반석 위에 짓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 6, 7장에서 나와 있는 이 말씀, 우리가 철저하게 다 지켜내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겠지만 분투하고 싸우는 삶이 있어야 우리가 그 길을 바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사님이랑 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3일 전에 기사가 나왔는데요. 제가 저희도 이번에 수련회를 갔다 왔지 않습니까? 우리는 단양으로 갔다 왔는데 서울의 어떤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습니다. 청소년 수련회를. 그런데 가평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가평에 수련회를 가면 아이들이 밤늦게까지 기도하잖아요. 막 은혜 받고 성령 체험하고 막 하잖아요. 막 그것이 끝나고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어떤 16살짜리 학생이 밤에 목사님 몰래 아마 편의점 가려고 했던 거겠죠. 그 차도를 건너서 편의점을 가려고 무단횡단을 하면서 새벽 1시 반에 밤에 길을 건너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음주운전 했던 차가 와서 그대로 그 학생을 쳐버렸어요. 그래서 그 학생 그대로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2개월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춘천의 한 교회에서 5시 반 새벽 예배가 끝나고 6시 반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새벽 예배가 끝나고 성도들이 이제 6시 반이면 그래도 이제 해가 니어니어 뜰 때잖아요. 그때 이제 성도들이 나왔어요. 이제 집에 가려고 70대 또 60대 3명의 성도님이 이제 횡단보도에서 초록불이 켜지니까 길을 건너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쪽에서 82세 운전자분이 눈이 좀 안 좋으셔서 그냥 그 차를 그냥 돌진해서 이게 세 분을 쳐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 분이 70m가 날아가고 떨어졌어요. 그리고 세 분 모두 그 자리에서 사망하셨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그 새벽 예배가 마지막 예배인 것을 알았을까? 과연 그 학생이 그날 밤 저녁 집회가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을 알았을까?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당연히 몰랐겠죠.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제가 예상하건대 똑같은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늘 드리던 예배를, 늘 드리던 모습으로 조는 습관이 있었으면 졸았을 것이고 딴 생각하는 습관이 있었으면 딴 생각했을 것이고 저 뒷자리에서 고개 쳐박고 있었으면 쳐박았을 것이고 그냥 늘 하던 대로 똑같이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만약 오늘부터 한 달밖에 주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 다르게 살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제부터 집에 가서 성경책 필 거예요. 그리고 하루하루를 승리하려고 몸부림을 칠 거예요.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시간 정리할 거 정리하고 정말 구원이 이제 내 앞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것이니까 천국을 들어갈 준비를 하며 살 거예요. 이제는 미워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욕심 같은 거 부리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사랑할 거고 이제는 나눠줄 거고 이제는 기도할 거고 이제는 나를 점검하며 가슴 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럴 준비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주님이 데려가시기 때문에. 그게 있다면 축복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인생은 내가 언제 죽을 줄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주님 앞에 서게 될 줄 아무도 모릅니다. 16살짜리 소년도 그렇게 한 번에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오늘부터 구원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 이걸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난 아직 시간이 많아. 난 건강해. 난 아직 어려. 난 아직 할 게 많아. 여러분 언제 그럼 준비할 수 있을까요? 언제? 우리가 언제 이 순종과 이 믿음의 삶과 또한 이 하나님 말씀 지켜나가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우리는 언제 이것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준비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주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때 우리가 지은 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이 무너지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마태복음 7장에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누가복음에서는 같은 본문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얘기했습니다.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어렵다.
어렵다. 구원받는 거 어렵다. 그러니까 힘써라. 열심히 행하라. 분투하고 싸우고 노력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슨 얘기합니까?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열매 얘기합니다. 이로써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지니.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집어넣어서 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뒤에 이어서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더러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다 가는 게 아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들어간다. 그리고 그제 사람들이 나한테 나 주님을 믿었다. 나 주님 주여 주여 했다. 나 주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목사 안수 받았다. 사역도 했다. 설교도 했다. 귀신도 내쫓았다. 다 했다. 선교도 갔다 왔다. 다 했다. 말한대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밝히 말하되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난 널 모른다. 난 널 모르니까 떠나가라. 그래서 그들이 슬피 울며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겠다. 여러분 이게 본문 우리 마태복음 7장 우리가 늘 읽는 그 7장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아무나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오늘 본문 말씀에도 너희는 나를 왜 주여 주여 부르기만 하느냐? 왜 내가 말하는 거 행하지 않느냐? 왜 마태복음 5, 6, 7장에 사랑해라, 용서해라, 섬겨라, 교만하지 말아라, 낮아져라, 가장 낮은 사람이 되어라. 왜 하지 않느냐? 왜 사랑하지 않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뭘 강조하시나? 왜 말로만 하냐는 거예요. 왜 행함이 없냐는 거예요. 왜 삶에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냐는 것입니다. 저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요 주여 주여 되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저 주여 주여 잘합니다. 기도에도 인도할 때도 주여 주여 잘합니다. 여러분도 잘하시죠? 주여 주여 다 잘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행하는 삶이 있냐는 것이에요. 자기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말씀을 읽으며 살고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살고 내 죄 때문에 가슴치며 사는 사람이 여기 얼마나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그렇게 계속 집 나가던 아내 고멜을 어떻게 합니까? 계속 가서 데려와요. 돈 주고 사오고 또 가서 돈 주고 사오고 또 가서 돈 주고 사오고 그 몸부림이 있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것이 선지자들이고 그것이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무엇을 실천하고 행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먼저는 작은 것부터 싸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작은 실수가 건물을 무너뜨리게 되듯이 그 작은 핀 하나가 다리를 무너뜨리듯이 여러분 우리도 이 작은 것을 방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것부터 싸워나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키모인들이 늑대 사냥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뭐 활 쏘고 뭐 창 던져서 잡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동물의 피를 창 끝에 묻혀놓고 거꾸로 얼음판 위에다 꽂아놓습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피가 얼어붙어서 아이스크림처럼 돼요. 그럼 이제 가만히 내버려만 두면요 늑대들이 와서 엄청나게 경계를 하고 주위를 빙빙 돕니다. 이게 뭔지 모르니까 피냄새는 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빙빙빙 돌다가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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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고 그 다음부터 다가가요. 그리고 혀를 그 끝에 대는 겁니다. 핥아 먹는 거예요. 그럼 맛있죠. 피맛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계속 핥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혀가 마비가 되고 지금 이 뾰족한 창끝이 드러나게 되고 내가 지금 핥고 있는 것이 내 피인지 동물의 피인지 모르고
과다 출혈로 죽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사냥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엔 그토록 경계했지만 이 경계가 풀리고 나니까 이 작은 것, 이 작은 피 한 방울에 내 혀를 대기 시작하고 하면서부터 결국에는 과다 출혈로 죽어버리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작은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옛말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죠. 작은 것이 허용되면 큰 것도 아무렇지 않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은 또 뭘 의미합니까? 처음부터 소를 훔치는 사람은 많이 없다는 것이에요. 누가 처음부터 감히 소를 훔칩니까? 그런 사람은, 대범한 사람은 많이 없어요. 우리가 먼저 싸워야 할 게 뭐냐면요, 바늘을 훔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바늘을 훔치지 않으려고 싸우는 싸움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엄청난 걸 뭐 기도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작은 죄, 이 작은 나의 욕심 하나 꺾는 거, 여러분 이거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는요, 죄를 묻어두고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간의 죄도, 아나니아 삽비라의 죄도,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의 죄도, 또 다윗의 밧세바 간음 사건도 하나님은 다 찾아내셨습니다. 전부 다 발각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해결이 돼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묻어두고 갈 수 없습니다. 다 덮어두고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아파트도 여러분 묻어두고 가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없어요.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속성이 죄를 보지를 못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그냥 덮어지고 허용되고 넘어갈 수 있다면 예수님이 왜 오십니까? 그냥 용서해 주면 되죠. 그냥 넘어가 주면 되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시냐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주님은 죄를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진멸하고 태우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숨어있는 죄들이 있다면 그냥 덮어두고 가실 생각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찾아내서 작은 죄 하나하나 다 찾아내서 회개해야 돼요. 다 끌어내서 하나님 앞에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걸 놓고 싸워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오듯이 이 좁은 문, 좁은 길, 여러분 나를 포기하고 대가를 지불해야 갈 수 있는 길이고 협소하고 협착한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은 주님이 가셨던 길이고 그 길 끝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천국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조롱과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을 위하여 핍박받고 조롱받고 억울함 당하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그게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걸어가야 할 이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 하나님 앞에 그 무너지지 않는 집을 세우는 행함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 설교가 부담스러우시죠? 제 설교가 무겁고 듣기 싫고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이것을 기도하고 울고 준비하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결국 살려낼 것이고, 우리가 그 환난 날에 북한이 뭘 하든 뭐 세계가 어떻게 변하든 우리의 건강이 어떻게 무너지든 여러분 우리가 요동함 없이 천국에서 우리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는
하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맘 다해, 온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 주만 섬기리. 온맘 다해 우리 2절 찬양하겠습니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지.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최선 높이 들고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가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집을 어떻게 짓고 계십니까? 나의 이 영혼은 안전합니까?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무너지지 않는 집 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결단과 행함으로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생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버리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고 행함이 없었던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신앙들을 꺾어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준비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언제 부르셔도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주옵소서.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살아가기로 몸부림치는 아 나 이대로 가면 무너지는구나, 아 나 이대로 가면 망하는구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성령님 운행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점검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나의 욕심과 나의 음란과 이중적인 삶과 하나님 나의 허영심과 질투와 미움과 하나님 나의 모든 비틀어진 인격들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무너질 집을 짓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견고한 집을 짓게 하시옵소서. 주여,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만 다해.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죄에 빠져 계십니까? 어떤 죄를 짓고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니까? 원망하시는 것은 아니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점검하며 돌아봅시다. 하나님 내가 끊어야 할 죄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돌이켜야 할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삶의 결단과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욕심들, 욕망들, 허영심들, 이중적인 것들 하나님 앞에 모든 범죄하는 것들 돌아보게 하시고 끊어버리게 하시며 하나님 나를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구원을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내가 무엇을 버려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슨 결단을 내려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알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정신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도와주십시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전진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에 있는 아이들의 명단을 보시며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들 또한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하나님 믿음의 기초 공사가 중요합니다. 어린 나이에서부터 철저하게 훈련받고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 물들지 않는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잃어버린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우리 주여 버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되는 아이들 얘기하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아이들 얘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준비되고 훈련되어서 하나님 다니엘과 같은 아이들로 일어나게 하시고 사무엘과 같은 아이들로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정결한 선지자들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세상을 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과 마음을 열게 하셔서 우리 청년들이 거룩한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진 아이들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고 하나님 그 모든 관심을 받는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다음 세대들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전진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삶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앞에선 이렇게 서 있지만 주님 앞에 한량 없는 죄인임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한량 없는 은혜를 주셨는데도 하나님 저는 그것을 죄 짓는 데 사용하기 바쁘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날마다 내 삶을 돌아보며 가슴 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행함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머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닌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삶의 변화와 개혁과 결단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저와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도 하나님 여러 가지 사연으로 교회에 나가지 못하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으로 설 수 있고 이제는 교회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언제까지 이 생활을 반복해야 하겠습니까? 이제는 끊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되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는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지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드려진 예물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며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축복하여 주시고 드리지 못한 어려운 손길들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먹이시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장 귀한 곳에 심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기쁨되는 곳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받아주실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위대하신 사랑과 지금도 이 부족한 죄 많은 나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나를 향한 소망과 희망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만극하신 그 은혜와 지금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버려야 할지 어디를 향해 가야 할지를 보여주시는 성령님의 깊은 만져주심이 이제는 우리의 행함 없는 삶을 멈추고 행함 있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집을 짓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아인교회 성도들, 온라인 성도들, 우리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속한 직장과 모든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삶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초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작은 것부터 싸워내게 하여 주시고 훈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온마음 마음이 기도하여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살 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결단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똑같은 삶이 아니라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결단하여 작은 것부터 주님을 위하여 싸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 우리가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더욱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갈급함이 더욱 더 솟아나기를 원합니다. 내게 회개의 샘물이 샘솟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는 숨겨져 있는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죽게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토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모든 죄를 주님께 토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오늘 주님의 말씀
하나님이 되지 않지만 나의 머리로도 알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집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그 주님의 부르심을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에 더욱더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내 안에 가득 넘치 하나님 나의 영혼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영혼이 오늘 주님을 사랑합니다.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며 하나님 날마다 매 순간 결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렇지 않은 것들이 주님 앞에 찔림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여 회개하고 나의 길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주님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들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좋은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아인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가장 낮은 곳에서 예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가득 넘치니 나 부족함 없으니 you